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이에요. 평범한 여성인 저한테 찾아온 아주 평범하지 않았던 사연을 지금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어디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너무 심란하고 답답했는데, 우연히 이 채널을 알게 되어서 너무 반가운 마음입니다. 이 채널에서 익명성을 빌려서 제 넋두리 하면 되겠네요. 저는 요즘 추세로 보면 비교적 결혼하기에는 어린 나이인 28살에 소개팅으로 중견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현재 아이는 없습니다. 물론 저와 신랑 둘다 아이를 갔는데 기능적인 문제는 없어서 곧 생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서인지 결혼 생활 동안. 아이 문제로 갈등이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그렇게 남편과 알콩달콩깨가 쏟아지는 즐거운 신혼 생활을 즐기는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청천벽력 같은 전화 내용은 바로 도련님을 서울로 올려보낼 테니까 도련님과 같이 한 집에서 생활을 하라는 거였죠. 도련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서울 노량진에서 공무원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하는 게더 합격 가능성이 클 거라고. 서울에 있는 저희 신혼집에서 도련님이 당분간 지낼 수 있게 마음에 준비하라는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얘기였어요. 물론 시어머니께서는 생활비를 넉넉하게 지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도련님과 사는 게 너무 불편할 것 같고. 또 남편과의 신혼 생활을 더 오래 즐기고 싶었는데 모든 게다 엉망이 될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100만 원이면 그냥 혼자서 원룸에서 살면서 생활비까지 할수 있는 돈인 것 같은데 굳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이유는 솔직히 저보고 도련님 밥도 차리고 빨래도 하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시어머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 서울의 신혼집을 시댁에서 해주신 거거든요. 한두 푼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도련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화가 온지 며칠 후 도련님은 정말로 짐을 싸서 저희 신혼집으로 들어왔죠. 그날 저는 너무 기분이 우울했어요. 하지만 그 우울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련님의 성격이 조용한 걸 넘어서 있는 듯 없는 듯한 성격이거든요. 집에도 거의 없어요.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로요. 새벽같이 학원에 가면 밤늦게까지 학원 자습실에서 자습하고 와서는 집에 오면 바로 씻고 바로 자거든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항상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아침은 도련님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식빵에 우유를 챙겨 먹고 나갔고 나머지 점심 저녁 식사는 노량진 학원가에서 본인 용돈으로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매달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로 받는 100만원은 거의 다 저희 부부 몫이 되더라고요. 제가 도련님한테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봐도 자기는 입이 짧아서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없다고 마트 가면 스팸 통조림이나 참치 통조림이나 좀 사다 놓으라고 했어요. 하여간 처음에는 도련님이 온다고 해서 너무 싫었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불편함도 전혀 없고 경제적으로도 쏠쏠하게 이득을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손이 별로 안 가는 남자는 이래서 정말 편하더군요. 입맛도 까다롭고 잠자리도 까다로운 그런 사람이면 뭐든지 불평만 늘어놓을 텐데. 다행히 그런 남자가 아니라서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도련님이 계속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서 몇 년이고 쭉 함께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공짜로 100만 원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어느 날은 도련님이 자신의 형인 저희 남편에게 노량진 고시원에 가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남편이 묻자 그냥 저희가 사는 신혼집에 자신이 폐를 끼치는 것 같다고. 자기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큰 민폐인 것 같다고 그냥 마음 편히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에 등록해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지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동시에 결사 반대했습니다. 티 남편은 절대 허락해 줄수 없다고 아주 강경하게 나가더군요. 그랬더니 도련님은 얼마 후 새벽에 짐을 싸서 말도 없이 몰래 집을 나갔습니다. 도대체 뭐가 섭섭해서 집을 나간 것인지 저는 정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도 매우 당황을 했고. 없신데 덮친 격으로 이때 마침 지방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오셨는데 도련님이 집을 나간 사실을 알고 엄청나게 노발대발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저에게 화를 내시면서 혹시 네가 눈치를 줘서 나간 게 아니냐고 추궁하셨죠. 저와 남편은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한 번도 눈치를 준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화가 조금 누그러지시며 노량진에 가서 도련님을 당장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시고는 그대로 내려가시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정말 편두통이 생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도련님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 하루는 남편이 출근을 하고 저는 집에 혼자 있었는데, 그날 따라 너무 더워서 저는 낮에 찬물로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가 눌러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낮에 남편이 집에 올리는 절대 없고 혹시 도둑이나 강도인가? 정말 살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허겁지겁 대충 수건으로 몸을 말리고 나서 속옷도 입지 않은 채 샤워 가운만 대충 입고 밖으로 나와 보니까. 글쎄 도련님이 살금살금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도련님 방에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도련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며칠 전 새벽에 몰래 급하게 짐을 싸서 나가느라 짐을 좀 놔두고 간게 있다고. 남은 짐 챙겨서 다시 나가려고 잠깐 들렸다고 말이죠. 저는 다시 나가려는 도련님을 꼭 붙잡고 얘기 좀 하자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으면 있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도련님은 저에게 형수님이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다고. 그냥 자기가 편하자고 집을 나가서 고시원에서 지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집이 불편한 거냐고 물으면서 도련님이, 내 집처럼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제가 더 노력하겠다고 재차 얘기를 하자 도련님은 정말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말더라고요. 저는 도련님에게 할 말이 있으면 참지 말고 속 시원하게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지금 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련님은 저에게 시원한 맥주 한 캔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냉장고에 가서 맥주 한 캔을 꺼내서 도련님에게 건네주었고, 맥주를 건네받은 도련님은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맥주 한 캔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있던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도련님이 집을 나간 이유를 아주 리얼하게 다 말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듣고 저는 민망함에 정말 죽은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희 부부가 신혼이기도 하고 또 아이를 가지려고 거의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는 부부관계를 하는 편인데 부부관계할 때 나는 소리가 도련님 귀에도 다 들린 겁니다. 저희 부부가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도련님은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갈 때나 주방에 물 마시러 갈때 가끔 저와 남편이 부부 관계할 때 나는 소리를 들었고, 그걸 듣게 되면 그날은 하루 종일 공부에 집중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울부짖는 목소리를 내면 심장이 너무 떨린다면서요. 본인도 혈기왕성한 나이라서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민망하고 또 도련님에게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도련님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다고 사과를 하니까 도련님은 괜찮다면서, 신혼부부 사는 신혼집에 자기가 눈치 없이 들어온 게 잘못인 거지. 신혼생활을 즐기는 형수님과 형님이 도대체 뭐가 미안하고, 왜 조심을 해야 하냐고, 그냥 자신이 고시원에서 살겠다고 하면서 챙긴 짐을 들고 황급히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일단 어떻게든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도련님을 잡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도련님을 못 나가게 잡았습니다. 나가려는 도련님과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못 나가게 막던 저는 그렇게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만 큰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가 샤워 가운을 입고 있다는 것도. 인지 못하고 있다가 대충 걸친 샤워 가운줄이 풀어지고 제 몸의 일부가 그대로 노출이 된 거죠. 그걸 본 도련님은 엄청 당황을 했고, 저 역시도 당황을 해서 더 이상 도련님을 못 나가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정적이 흐르는데, 느닷없이 도련님 코에서 코피가 흐르는 겁니다. 저는 마침 제 앞에 있던 휴지를 뽑아 도련님 코피를 닦아줬는데, 코피가 어느덧 멈추자 도련님이 코피를 닦아주던 제 손을 잡더니 뭔가를 갈구하는 눈빛으로 저를 뜨겁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었고 도련님은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이 정말 부럽다고 형수님 같은 여자와 사는 형님이 너무 미치게 부럽다고 말이에요. 이 집에서 살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아름다운 형수님과 밤마다 사랑을 나누는 형님이 부러워서 미칠 것 같았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저를 와락 안는 겁니다. 그때 거부했어야 했는데 저는 너무나도 귀여운 도련님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도련님한테도 욕정을 품을 만큼 그걸 심하게 밝히는 음흉한 여자라서가 아니고 도련님에게 연민의 정을 느꼈기 때문에 대차게 거부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도련님이 너무 가엽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더군다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요. 그렇게 도련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못하다가 결국 저와 도련님은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결국 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대낮에요. 제가 정말 기분 좋게끔 잘해드렸죠. 그때 도련님과 저는 평생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이라고 서로 약속을 했고, 도련님은 다시 저희 집에서 살기로 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 보기가 미안하긴 했지만, 한순간 실수였고, 다신 그런 실수가 없을 거니까 죄책감을 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 남편과 저는 부부 생활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어요. 남편도 동생이 왜 집을 몰래 나갔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거든요. 정말 가끔 진짜 못 참겠으면 남편과 저녁에 숙박업소를 가서 풀고 오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남편은 출근하고 없고 저 혼자 집에 있는데 낮에 도련님이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도련님에게 낮에 무슨 일이냐고, 지금 학원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도련님은 공무원 시험 수험서를 집에 놔두고 가서 다시 가지러 왔다고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입에서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될까 말까 한 시험인데, 저렇게 대낮부터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싶었어요. 도련님은 그때 저한테 묻더라고요. 요즘은 왜 부부 생활을 안 하는 거냐고요. 사랑을 나누는 소리가 전혀 안 들린다고요. 저는 그 말에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꾸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련님이 저를 잡더니 딱한 번만 더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면서 두번 다시 그런 소리하면 가만히 안 둔다고 했습니다. 도련님은 그때 저한테 협박하듯이 지금 안 해주면 형한테 우리 관계 다 말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불쌍해서 한번 응해줬더니 이제 그걸 빌미로 협박하다니. 진짜 인간 이하로 보이더군요. 하지만 남편에게 다 일러 바치겠다는 말 때문에 저는 이번에 딱한 번만 더 해주면 앞으로는 절대 우리 관계 폭로한다는 그딴 말안 하는 거라고 약속을 받고 또한번 도련님에게 절을 내주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울고 싶을 만큼 많이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그런데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도련님은 그 이후로도 저에게 관계를 요구했고 제가 거부하면 역시 그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남편이 집에 있는데도, 몰래 요구를 할 때도 있었고요. 정말 도를 넘은, 아니,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련님의 그런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저는 아주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단은 이혼 당할 걸 각오하고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더 이상 짐승 같은 도련님에게 끌려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얼마 후 저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남편은 그 사실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았는지 쓰러지려고 하더라고요. 겨우 정신을 차린 남편이 저를 노려보더니 따귀를 한대 세차게 때렸습니다. 저는 백번 천번 맞을 만했습니다. 그보다 더 심하게 저를 때렸더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잠시 후 도련님이 집에 들어왔고 남편은 도련님을 보자마자 정말 복날에 개 잡듯이 두들겨 패더군요. 정말 놀랐습니다. 남편에게 저런 모습이 숨어 있는지. 하긴 아무리 순한 사람도 아내가 자기 친동생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면 눈이 뒤집혔겠죠. 정말 저러다가 도련님이 맞아 죽는 게 아닌지 걱정까지 들더라고요. 하여간 반쯤 죽을 만큼 두들겨 패고 나서 도련님을 쫓아 냈습니다. 얼마 후 저도 친정으로 쫓겨났는데 남편은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남편이 저를 용서해 준다면 평생 남편을 섬기면서 살 것이고 만약에 남편이 저를 결국 용서를 안 해주고 이혼을 하자고 해도 저는 그 뜻을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고요? 저는 정말해서는 안될 짓을 벌였고 남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아내잖아요. 아 정말 하루하루 많은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정말 남편에게 미안하네요. 그리고 도련님 그 놈은 공무원 시험 포기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네요. 잘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도덕한 인간이 공무원이 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간 제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교훈 삼아서 절대 저같이 어리석은 실수는 절대 하지 말아 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세요. 엄마는 우리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아무도 알수 없을 거예요. 하며 엄마를 안심시켜 드리고 엄마를 눕혔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이 가득찬 눈으로 올려다보던 엄마는 곧 몸을 풀면서 눈을 감았어요. 엄마가 드디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엄마는 두려워하면서도 모두 내게 맡긴 채 다리가 살며시 벌어져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즐겁고 행복한 관계를 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하늘까지 오른 것은 난생 처음이구나. 저는 엄마에게 내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내 꿈이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쁘니?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엄마만큼 예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번더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나는 내 아빠하고만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분은 처음이야.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줄은 몰랐구나. 하며 좋았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집에는 자식이 나밖에 없습니다. 나에 대해 소개하자면, 어느 날 누가 나를 집문 앞에 두고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나를 들보다 귀하게 여기고 특별한 선물이라고 애지중지 키워주셨어요. 특히 언제나 자상하고 상냥한 엄마는 내게 안정을 주는 분이었어요. 직장 일에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는 엄마를 자주 도와드렸습니다. 엄마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었어요. 엄마도 제가 일을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싱크대에서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또는 식탁에 마주 앉아서 식재료를 다듬으면서 엄마와 저는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나를 자주 안아주었어요. 내가 잘 크는 것이 엄마 삶의 유일한 기쁨이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아직도 여고생 시절의 몸매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중학교 이후로 엄마의 속옷 디자인이 점점 과감해져 어떤 날은 세탁기 맨 위에 올려져 있는 속옷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엄마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나는 대학에 들어가서는 부모님에게 용돈 받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아서 수업과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를 도와드렸어요. 엄마와 저는 서로에게 비밀 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나는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엄마의 모든 것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엄마를 여자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기회만 있으면 엄마가 정말 예쁘다고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엄마와 함께 외출하여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극장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의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면 엄마와 팔짱을 끼고 근처에 카페에 가서 늦도록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조용한 카페에서 엄마가 요즘 사귀는 아가씨 있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나는 아직 다른 여자에게 관심 없어요. 엄마만 내 곁에 있으면 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내 손을 잡고 있던 엄마의 손이 굳어지면서 엄마의 시선이 조용히 창밖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는 잠시 아무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이미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된 이상 다른 기회를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 엄마, 죄송해요. 중학교 때부터 엄마를 원하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슬픈 눈으로 나를 보시며, 엄마가 아들이랑 친해도 너무 친한 것 같아. 하시며, 우리 적당히 거리를 두자. 하셨어요. 엄마, 저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엄마와 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예요. 제발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시겠어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이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엄마 옆으로 자리를 옮겨서 들썩이는 엄마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엄마가 우리 그만 집에 가자. 그러고는 분위기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엄마에게 내 마음이 진심이라고 아무리 간곡히 말해도 엄마는 내 성의를 거절하며 내 또래의 여자들과 어울리라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엄마도 마음이 좋지 않다는 것이 엄마의 얼굴에 쓰여 있었어요. 이렇게 하기를 한달 정도 지난 후 아버지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시고 엄마에게 왜 주말 나들이를 하지 않느냐? 고 물어보셨어요. 엄마는 아버지에게 당신하고 같이 나들이 가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엄마에게 아버지는 술이 취한 채로 당신도 잘 알잖아.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쉬는 게 낙이라는 걸. 하며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 화요일에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토요일에 데이트하자고 청하였더니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드디어 내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느끼고, 나는 엄마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엄마와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후 아버지가 없을 때에 우리는 행복하고 뜨거운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엄마와 저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가 끝난 다음에는 엄마의 팔짱을 끼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조용한 카페에 갔어요. 초겨울답지 않게 아주 상쾌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엄마는 내 눈을 쳐다보며 고맙다. 라고 하셨어요. 나는 엄마의 시선을 마주보며 엄마, 오늘 이렇게 정장을 입으니 너무 예뻐요. 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엄마를 유혹하는 것 같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엄마를 보면서 얘, 예,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드시더니 내가 너를 가슴으로 낳은 엄마라는 걸 잊지 마라. 엄마, 제발 저에게도 엄마를 행복하게 할 기회를 주세요.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어지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후회할 일을 만들기 전에 그만 돌아가자. 고하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와 하고 싶은 마음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엄마가 그리도 예뻐 보이니, 예, 이 세상에서 엄마보다 예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엄마는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늦었다. 그만 돌아가자. 고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 엄마는 내 손을 가볍게 잡은 채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어요.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인적이 거의 없는 아파트 단지 밑에 차를 세우고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아,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더니 빨리 집에 가자. 고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안방에서 취한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 외에는 조용하였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엄마, 우리 같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엄마, 제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면 되잖아요. 아버지는 술 때문에 엄마가 돌아왔는지 모르실 거예요. 엄마는 잠시 아무 말이 없으시더니, 이제 방에서 기다리렴, 먼저 아버지를 살펴보고. 라고 하셨어요. 내 방에서 서성거리며 있는데,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엄마는 문을 잠그자마자, 우리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아무도 알수 없을 거예요. 하며, 엄마를 안심시켜드리고, 엄마를 눕혔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이 가득 찬 눈으로 올려다 보던 엄마는 곧 몸을 풀면서 눈을 감았어요. 엄마가 드디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엄마는 두려워하면서도 모두 내게 맡긴 채 다리가 살며시 벌어져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즐겁고 행복한 관계를 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하늘까지 오른 것은 난생 처음이구나. 저는 엄마에게 내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내 꿈이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쁘니?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엄마만큼 예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번더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나는 내 아빠하고만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분은 처음이야.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줄은 몰랐구나. 하며 좋았다고 했어요. 엄마는 이제 그만 아버지에게 가야겠구나.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니 조심하자. 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엄마는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계속 피하더니,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실 때내 방으로 왔어요. 어제 일은 실수였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 고하더군요. 내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계속해서 엄마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일은 항상 내 마음속에 소중히 담아두겠지만, 이 일은 여기서 그만두어야만 한단다. 그리고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엄마는 나와 마주치거나 단둘이 있게 되는 시간을 최대한 피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주무실 때, 엄마가 내 방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다른 바쁜 일이니? 엄마의 말에 나는 너무나 기뻐서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하나도 안 바빠요. 기대감을 가눌 수 없었던 나는 쉽게 잠이 들지 않았어요. 회사 근무가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준비를 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극장에서 나와서 저녁을 먹고 엄마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취해 이미 주무시고 있었어요. 엄마는 방에서 기다리렴. 우선 아버지를 살펴보고 하시며 방문을 잠그고 들어왔어요. 나는 준비를 다하고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오랜만에 뜨겁고 즐거운 관계를 나눴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좋았어. 저는 엄마 이제 마음을 바꾼 거예요. 네가 모진 말을 한 후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단다. 너와 하고 싶었지만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 라고 하시며, 이 일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니? 나는 엄마에게서 나온 말에 너무 놀랐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 사이를 모르게 해야 한단다. 누가 알게 되면 큰일이 날 거야, 네, 엄마. 나도 잘 알아요. 우리는 다시 즐거운 관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아버지는 중국 공장에 3주간 출장을 가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중국으로 출국하고 저는 토요일 오후에 회사 일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조용하게 먼저 씻고 올게 하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엄마가 내 방문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문을 열리 새로 화장을 하고 한복을 곱게 입은 엄마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나오세요. 엄마의 손에 이끌려 식탁에 앉은 나에게 엄마가 옆에 두 손으로 샴페인을 따랐어요. 술을 전혀 먹지 않는 엄마를 따뜻하게 쳐다보았어요. 엄마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황홀하고 즐거운 시간에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두번더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아버지는 중국 공장의 책임자로 발령을 받아서 중국으로 떠나는 날, 엄마를 나에게 맡기고 중국으로 가셨습니다. 그후 우리는 꿈속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흥미로웠나요?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드릴게요.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